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집에서 오늘 호빵, 빵,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호빵이 생각나서 제가 또 이렇게 먹어봅니다, 여러분들. 간장이고요. 맛있어요. 왜 간장을 먹는지 아시겠죠? 아, 맛있습니다. 아까 방송하기 전에 한 개는 먹었습니다.
아, 맛있어. 여러분, 잠시만요. 자, 여러분들 한 개. 요건 또 무슨 맛일까요?
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맛나게 먹었습니다. 아. 아, 배불러. 자,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우리 또 만나요. 다음 방송 먹방에서는 제가 또 다른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먹방에다 해서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아니거든요. 뭐 시청자들 보기에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많이는 먹지는 않습니다.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 제가 또 다른 먹방으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여러분들께 약속 지키겠습니다. 자, 오늘 끝까지 영상을 봐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꼭 우리 만나요. 전부 다 유친들 모두 감기에 조심하시고 이 한 해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? 각자 지방 식구 모두들 감기에 다 조심하시고 특히나 바깥에 나갈 때나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고 저는 어떤 적에는 집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우리 시청자분들이 건강해야지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러 갈 테고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가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모든 병에서는 감기에서 잘 오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감기 조심하라 그러는 게 건강 조심하라도 하라도 되는데 감기에서 무엇이든지 걸리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항상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그 소리를 참아내야지 뭐 채팅글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소리 참아야 합니다. 자, 시청자분들 제가 여러분 다음 방송에 또 다른 만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먹방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 우리 또 꼭 만나요. 빠이, 안녕. 자, 방송 종방하겠습니다. 안녕, 다음 먹방에 봐요. 안녕.